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아스트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로가 지난 4일 7번째 미니앨범 게이트웨이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활동을 중단했던 멤버 문빈이 합류해서 선보이는 1년 4개월 만에 아스트로 완전체 컴백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던 바 파워 청량으로 또 한 번의 변신을 공개하며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아스트로는 이번 앨범에서 시공간을 넘나드는 시간 여행자로 변신을 합니다. 공개된 오피셜 포토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 영상에는 시간의 왜곡과 흐름이 느껴지는 오브제들이 배경을 꾸며 시간 여행자가 된 아스트로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타이틀곡인 노크는 널 찾아가 넉넉넉이란 중독성 있는 가사와 멜로디가 귀를 사로잡는 곡입니다. 파워 청량을 가미한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돌아온 아스트로의 매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아스트로의 7번째 미니앨범인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공간을 연결하는 문이라는 뜻으로 시간 여행자가 된 아스트로가 문을 지나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타이틀곡인 노크는 앞서 말한 새로운 세상에서 가는 문을 열기 위한 아스트로의 두드림입니다. 중독성 강한 멜로디 안에 지금은 볼 수 없는 누군가를 시간을 거슬러 찾아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데려간다는 내용을 가사로 담고 있습니다. 아스트로는 타이틀곡 외에 내 이름을 부를 때 Somebody Like, We Still, 12시간 그리고 멤버 진진의 저작곡인 빛이 돼줄게까지 각기 다른 느낌의 청량함이 느껴지는 수록곡들로 앨범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앨범 발매와 동시에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되면서 오랜 시간 기다려온 팬들의 기다림을 해소시켰습니다. 뮤직비디오는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160만 회를 돌파하며 기다렸다는 듯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모였습니다. 아스트로의 일문일답에서 이번 활동에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에 모든 멤버가 한 명 한 명씩 소감 전했습니다. 멤버 차은우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활동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재미있게 활동하면서 팬분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싶다라며 팬들을 생각했고, 진진은 더 많은 대중분들에게 아스트로가 어떤 그룹인지를 보여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라며 목표를 드러냈으며, 라키는 매번 다른 느낌의 무대를 연출하고 싶다, 무대마다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게끔 노력하고 싶다 라고 무대 욕심을 밝혔습니다. 윤산하는 공중파 방송 1위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컴백마다 목표를 팬분들과 만나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은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좋은 모습으로 기분 좋은 에너지를 드리고 싶다라며 포부를 전했고, MJ는 대중분들에게도 아스트로를 많이 알리고 싶다라고 전했으며, 활동을 재개한 문빈은 열심히 준비했고 노력해왔으니 재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게 즐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전하며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아스트로는 게이트웨이의 타이틀곡 노크의 무대를 네이버 V라이브 무대에서 최초로 공개를 했으니까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씩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한편 아스트로는 오는 6월 8일에 시작하는 KBS 쿨 FM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에 출연하며 토크도 진행하며 컴백 소감을 밝힐 예정이기도 합니다. 많은 음악 방송을 통해 아스트로를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자, 이번 앨범 정말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아스트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